choice. Your choice. Your future. Busan. Busan is ready. Only one choice. Only one. Only one. Only one choice. Only one choice. Busan. 부산의 5차 엑스포 프리젠테이션 마지막 30초 분량의 홍보 영상은 과연 어떤 홍보 대행사에서 만들었을까? 탐사 전화원 취재팀이 분석해 보았다. 나라 장터에 올라온 용역 입찰 공고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1월 28일 긴급 공고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BIE 총회 제2차 및 제3차 PT 제작 용역 공고를 한다. 부산 엑스포 관련 나라 장터 입찰 공고는 2020년 1월 부산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실시한다. 그리고 2021년 9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BIE 총회 경쟁 PT 종합 전략 수립 및 제1차 PT 제작 용역을 공고한다. 해당 용역은 유찰이 된다. 문제는 유찰 후 재공지 없이 곧바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 2022년 2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BIE 총회 제2차 및 제3차 PT 제작 용역 공고를 낸다. 해당 공개 입찰에서 LG그룹 홍보 계열사인 주 HS헤드가 18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 문제는 이번에 문제가 된 5차 프레젠테이션 용역에 관해서는 나라 장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3차 PT 용역 이후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용역 상황은 2022년 3월부터 종합 홍보 용역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우선 용역 공고 기관은 한국언론지능재단이고 2022년 2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종합홍보용역대행사로 주 대용기획이 선정된다. 용역기초금액은 60억이었다. 올해 들어 2022년 10월 또다시 한국언론지능재단 공고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2023 종합홍보용역이 공고된다. 기초금액은 무려 100억원이었고 이 역시 주 대용기획이 수주한다. 계속해서 2023 5월 한국언론지능재단은 긴급공고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해외 유치 홍보 활동 종합 용역을 공고한다. 배정 예산만도 80억에 달한다. 그런데 또 해당 용역은 유찰이 되어버린다. 유찰 사유는 단독 응찰이었다. 결국 2023년 6월 8일 재공고를 통해 한국언론지능재단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해외 유치 홍보 활동 종합 용역을 긴급 공고한다. 이번에도 배정 예산은 80억이었고 주 대응 기획이 다시 최종 수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번에 문제가 된 5차 프레젠테이션 홍보 영상은 어디에서 만들었을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에서 긴급으로 발주한 3건의 용역이 있는데 이 중 눈에 띄는 공고가 있었다. 공고 게시일이 지난 2023년 2월 3일이었다. 그런데 입찰 마감일은 2월 16일이다. 즉 2주 만에 무려 151억짜리 사업금액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이다. 150억이 넘는 용역을 2주 만에 제안서를 만들어낼 용역회사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를 이미 낼 곳이 정해져 있었던 후문이다. 결국 한 개 업체가 입찰을 했고 유찰이 한번 됐다. 취재팀은 해당 공고의 제안 요청서를 열람해 보았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종합 용역 2단계로 되어 있는 제안 요청서에는 4차, 5차 PT에 대한 용역 범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문제는 151억짜리 사업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 상세 페이지가 없단 점이다. 과업 범위에 각각의 과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제안하라는 상세한 안내 페이지가 없었다. 통상 용역사들은 공공기관에서 공고하는 제안 요청서에 있는 상세 세부 내용을 통해 제안을 해서 입찰을 하고 사업을 수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부 요구사항들이 아예 없었고 그냥 과업 범위만 나열되어 있었다. 결국 한번 유찰이 된 사업 공고는 3월 7일 곧바로 2차 공고가 나온다. 이는 수의시담이란 것으로 결정이 되어버린다. 수의시담이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계약업체와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서면상으로 계약을 하는 방식을 뜻한다. 사업비는 1차 공고와 똑같이 151억이었다. 최종 낙찰된 수의계약과 같이 거액의 용역을 수주한 곳은 외국계 홍보대행사인 에델만 코리아가 수주하게 된다. 간단한 건데 일단은
부분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 저는 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대표 전화일 뿐이라서 제가 답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오늘 지금 제가 전화 드린 지금 전화 드린 전화번호가 그 에덜만 코리아 대표 전화로 전화드렸는데 현업 직원이 아니시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맞는데요. 네. 저희가 그 기자나 뭐 PR 업무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네네. 관리팀이에요. 네. 저는 현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메일 요청드렸던 거고 네. 제가 보내주신 이메일은 현업에 보냈어요. 네. 근데 오늘 담당자가 외근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연락 갈 거예요. 저희가 오늘 보도하는데 내일까지 연락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오늘 9시에 보도할 건데 제가 그 9시에 보도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냥 저희 그냥 보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반론권을 이틀 동안 드렸고 계속해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방송을 저희가 9시에 하는데 7시에는 마감을 하기 때문에 1시간 안으로 답을 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그대로 저희 취재한 대로 보도할 수밖에 없음을 일단 고지를 해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은 통화 녹취되어 있습니다. 대웅이 저걸 만들었다. 자기도 그걸 봤는데 네. 대웅이 만들었으면 대웅이 다 자살해야 된다. 저런 수준의 결과물을 네. 내부 통과시킨 사람 사표를 써야 된다. 네. 이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드는 광고 아니라 홍보대 행사인데 네. 이런 거는 이제 신동빈이한테 다 보고가 되는 건데 당연하죠. 네. 네. 그러면 다 죽는다. 대웅기 대표 다 날아가고 난리가 네. 난다. 네. 그 이런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웅기를 우찰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